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게 이렇게 미라처럼 홍콩 사진 아이가 하나 왔습니다. 아, 울산에 사는 도도 다육님이라고 저에게 또 챙겨 보내주신 선물입니다. 아이고, 이렇게 작고 제가 받기만 해서 좀 좋은 거죠. 받을 수 있다는 거. 어쨌거나 이렇게 이렇게 꽁꽁 미라처럼 포장해서 저에게 보내준 선물이 아유 행복합니다. 행복하네요. 저도 나눔하고 서로 도우고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 미니백금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. 미니백금이 색감이 엄청 예쁘거든요. 이렇게 분에 예쁜 분에 심어진 거 그대로 이렇게 사서 아이고 이제 이거 포장하는 게 나눔도 나눔이지만 이 포장하는 게 예산일이 아니거든요. 이 화장지 하나 다 들어갔습니다. 지금 보니까. 저도 몇번 해봤지만 이 포장이 정말 포장하 못해서 못 보낸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. 지금 좀 보세요. 얼마나 포장하기 힘들었을라나. 저 조그만 아이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이렇게 키가 있는 아이들은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. 이게 보내는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. 그래도 약간 아이고 오늘하고 멀미는 좀 했지만 이렇게 부러지진 않았어요. 애들이 햇빛에 이렇게 달달 달궈주면 굉장히 색감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. 미니벨 금이라고 미니벨도 있고 미니벨 금도 있는데 이 금이 확실하게 다육이들이 금이라고 이름 붙은 아이들은 확실히 예뻐요. 색감이 굉장히 예쁘거든요. 크락신 올려줘서 축하하는 겁니까? 이렇게 화분도 멋진 화분에 이렇게 심어진 아이를 저에게 딱 보내줬어요. 어머, 너무 감사하잖아요.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지만 늘 행복하게 유튜브 생활하고 있다고 자랑질하고 있지만 오늘도 너무 행복하네요. 이렇게 이쁜 아이 받았으니까 잘 키울 수 있도록 여기 미니벨 종류들은 햇빛을 많이 봐야지만 색감도 더 나고 건강하게 크더라고요. 이렇게 받았으니까 제가 또 뭘로 보답할 길은 없고 잘 키워야 되겠죠. 물을 안준 상태로 빳빳하지 않아서 보들보들한 상태로 와서 이렇게 부러지진 않았어요. 다행히. 이렇게 좀 늘리긴 했어도 요 상태는 이제 저면관수에서 물 흠뻑 먹여주면은 애들이 빳빳하게 살아날 것 같아요. 어머, 예쁜 아이. 너무너무 잘 키울게요. 도도다육님. 늘,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예뻐요. 여러분, 도도다육님 많이 응원해 주세요. 함께 서로 도우면서, 마음이 정말, 진짜, 유튜버 인연이지만, 마음 쓰는 거 보면, 방송할 때나, 이렇게 하나 파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해요. 예쁜 사람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잘 키울게요. 예쁘게 또 키워서 또 예쁜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